안녕하세요. 저는 성은. 저는 지우입니다. 와! 반갑습니다. 오늘 볼 영상은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을 저희가 볼 거예요. 네. 한번 제목 읽어주세요. 아, 진짜. 술야 반시. 어, 진짜요? 오! 그럼 바로 보실게요. 이거 나머지 안 읽으세요? 오케이, 봐드림. 오늘도 뭔가 행복한 영상 같다. 따스운 느낌. 아, 이거 너무 예뻐. 이런 거 딱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. 아. 아니면 진짜 이 분위기 자체만으로 너무 좋잖아. 아, 너무 예뻐. 결혼식 아니야? 결혼식? 놀러 간 거 아니야? 이런 건 결혼식 때나 타는 거 아니야? 결혼식 때 이런 거 타세요? 당신 결혼식 기대하겠습니다. 아, 이런 거 큰 애 너무 예뻐. 오, 놀러 가고 싶다. 어, 색감 예쁜 것 봐. 어떻게 이런 단색을 진짜 잘 어울리지? 색감도 너무 예뻐. 놀러 가고 싶다. 진짜 놀러. 이게 영화 한 장면이야? 그래, 영화 한 장면 같다요. 너무 예뻐. 완전 너무 예쁘시다 웃는 것도. 보인다. 오늘 다들 사랑하시고 그러게. 행복해 보이고. 아, 나만 삶이 녹록지 않은 것인가. 나 너 먹는 게 낙인데. 맞지? 예쁘다. 너무 예뻐. 이거 밑에 등 그건가? 그 풍등? 아, 그런가? 그냥 초 같은데? 예뻐, 진짜? 프로포즈 받은 거야, 프로포즈. 메리미! 언젠가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있겠지? 우리 곧 30대인데. 조용! 조용. 비밀이야. 비밀. 이쁘다. 아, 이게 인도 결혼식 이런 건가? 아,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죠? 이거 나 같아도 사랑하겠다. 근데 너무 예뻐. 우와, 너무 신기하다. 이게 인도 결혼식, 전통 결혼식 막 이런 건가? 내가 아는 그 하얀색 웨딩드레스랑 느낌이 다른데 이 나름 또 너무 예쁘다. 아니? 뭐야? 아, 장난치시는 거야? 아. 그래, 다 재밌으시겠죠? 뭐야? 아,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린다, 이거. 장면이. 아, 애기가 지셨어. 대박. 아, 너무 이 영상미가 음아음아하네. 그새 나왔어? 오, 대박, 내 로망이야. 너 로망? 응. 대단한 거. 대박이야. 우와, 뭐? 제주도 같다. 그치, 그치. 약간 살짝 제주도 제주도가 같다. 약간 또 해외 느낌 나잖아. 이게 이런 나무들. 야, 진짜 세상 걱정은 내가 다 가져온 것 같다. 여기는 너무 행복해 보이셔. 끝났어? 아니, 제가 여기 화면에 비친 모습을 봤는데. 진짜 혼자 안방 무슨 여자 주인공처럼 웃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볼 때는 솔직히 좋았거든요. 아, 이 따스운 분위기와 이 약간 평화로운 노래와 이 한 가정이 아름답게 꾸려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지? 나에게 가지지 못한,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이제 나를 슬프게 약간 눈물 한번 닦고 가겠습니다.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되죠. 믿으면 되겠죠? 네. 근데 나 너무 이렇게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진짜 사랑스러운 가족을 마지막에 이제 꾸리셨잖아. 너무 로망인 것 같아. 맞아. 함께 피크닉 가고. 맞아. 되게. 맞아. 맞아.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막 이런 게 막 쉽지가 않고 막 맞아. 요새 막 아, 막 애도 안 날 거, 결혼도 안 할 거 이런 얘기 하잖아. 근데 맞아. 이걸 보니까 다시 그런 마음이 샘솟아 나는 거 같아. 그치? 진짜 약간 결혼 장려, 출산 장려 맞아. 영화. 이 영화는 한번 진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.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. 2021년 11월 5일. 진짜네? 지금 22년 3월이자. 그치? 얼마 안 됐네.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. 그러면 한번 꼭 힐링 영상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그 지친 하루의 끝에서 이걸 딱 보는 거지. 맞아. 그럼 또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라서 또 울어. 오늘도 이렇게 되게 힐링하고 되게 사랑스럽고 행복감 맞아. 넘치는 그런 영화를 한번 한 장면을 뮤비처럼 봤는데요. 네. 네, 아주 힐링되는 타임이었습니다. 맞아요. 네.
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